싹뜨. 안녕하세요. 진이 날려 우리마의 덕진구 양덕진입니다. 빠밤 빠밤. 지금 오늘 제 4회 서바이벌 OX 퀴즈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상품 이렇게 우승하신 분에게 상품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우승하신 분은 마음에 드신 책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지금 29일 토요일 오후 7시 25분입니다. 급하게 지금 찍고 나서 밥 먹고 나서 이제 9시에 실시간 스트리밍 하겠습니다. 급하게 찍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 겁니다. 오늘 온 추락교사와 추락여고생과 폐행교사 1편부터 5편 새 겁니다. 오늘 온 건 새 건데 1편 잠시 보려고 제가 뜯었습니다. 7권만 뜯어서 조금 봤습니다. 요거 이대로 나갑니다. 5권은 무슨 책이 있어갖고 5권은 뭐냐 5권은 뒤에 미니 하보집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뒤에 좋은 것 같아요. 미니 하보집도 있고 5권에는 이렇게 1권은 제가 잠깐 봤습니다. A급입니다. 새 거에 이거 이대로 선택하신 분은 이거 이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혜윤님의 나의 마녀 1, 2권 이렇게 있습니다. 1, 2권 있고 다음은 세 번째 만화 이나님이 그리시고 원작 정유나님의 버림받은 황비입니다. 인기 좋으시죠? 황비입니다. 1권부터 3권입니다. 3권. 그 다음에, 하마님이 그리신 글 그림. 하마님이 그리신 붉은 여우. 1편부터 3편까지입니다. 3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봉간당님. 홍준호 감독님이 아카데미에서 사관왕 하시죠. 사관왕 뭐냐 최우수 작품상 감독사 가포사 국제장편 영화사 4개나 싹쓸이 해버렸죠. 중요한 상 저도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채널 보면 거의 유튜브 보면 영화 채널을 거의 봅니다. 기념으로 제가 하나 이것도 작년 10월달인가 작년 가을에 발행됐는데 이게 이제 주문이 밀려드니까 이것도 제가 2주 만에 받은 것 같아요. 주문해놓고 2주 만에 이거 갑본집하고 스토리보드집 직접 그리신 공유로 감독님 직접 그리신 스토리보드집까지 가격은 38,000원대입니다. 두 권인데 이렇게 소장 가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비닐 제가 뜯은 거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비닐 없더라고요. 아니 제가 뜯은 것 같습니다. 비닐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기탑이죠. 지금 오늘 버림받은 황비하고 인기탑이죠. 어느 날 공주가 되어버렸다. 이거 이번에 3편이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 3월 2일인가 이것도 어젠가 받았습니다. 1권부터 3편까지 3권입니다. 3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람마 2분의 1 착불이 무서운, 저번에 6권에서 착불이 무서운 것 같아서, 과감하게 2권 빼고, 1권부터 4권, 선불로 해서, 4권 했습니다. 그리고, 최신자, 강병옥님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유니버스 형식의 이야기, 3권입니다. 3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강풀님의 바보. 이거 하나입니다. 강풀님의 바보 하나, 그 다음에, 강풀님의 순정만화 재밌죠? 그것도 순정만화 하나 그 다음에 중고입니다. 조명가게 강풀님의 제가 한번 본 겁니다. 강풀님의 조명가게 1권부터 3권입니다. 이렇게 3권 그리고 저번에 있던 거 그대로입니다. 덴마 박스 세트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1편부터 13편까지 덴마 어머
1편부터 14편 있는데 박스에서 3개 있는데 여기서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7시 반이나 얼른 하고 편집하고 대충 자막은 못 넣고 이렇게 하고 밥 먹으러 가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중고민에 한 번 봤죠. 드래곤볼 슈퍼 1권부터 10편 무려 10권입니다. 10권은 제가 안 봤습니다. 아직 비닐에 안 뜨던 거 10권은 1권부터 10편 가져가신 분은 이제 10권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죠. 1권부터 10편 오늘은 새로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1권부터 5권 준비했습니다. 아니 8권 1권부터 8권 8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개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권이야? 16번. 저번 2회 때는 10번까지 준비한 건데, 10세트. 지금, 오늘, 이번에는 16세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우승하신 분은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개 이만 마치고요. 빨리 팬이어 업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기까지. 세트.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진지의 날자 우리마라 제 채널이 우주로 쭉쭉 뻗어가는 그날까지 가자! 하이! 화이팅! 우주로 쭉쭉 뻗어나가야지.